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삐약. 오늘 제가 대세대세 대세녀 예은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요. 예은이가 가끔 제가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야 미친놈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제가 하도 괴롭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은이의 버릇을 싹 다 고쳐버릴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싹 다. 분명히 오늘도 반말을 하겠죠. 그랬을 때 정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나 빡쳐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줬을 때 과연 예은이는 쫄 것인가? 아니면 저에게 더 공격을 해서 귀싸다귀를 날릴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예은이가 더 덤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꿋꿋이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화났죠? 예은이한테 정색하라. 가시오! 삐약삐약. 오빠 미안한데 언제까지 똥을 쌀 거야? 어? 아니 언제까지 똥을 쌀 거야? 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솔직히 말할게. 손꼽 피나는 것 같아. 아 더러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제발. 넌 똥꼬 없어? 아 있지. 왜? 뭐? 아 내 똥꼬에서 향기 나 오빠. 이건 뭐야? 틴트. 근데 오빠 뚜껑이 안 열려. 아 진짜? 어. 아 찐으로. 어? 아 이렇게 돌려서 열었는데 안 열려. 내가 또 힘의 황제거든 솔직히. 아 오빠 불어 좀 치지 마. 아 진짜로 특히 밤의 황태자거든. 아 밤의 황태자야? 밤에 힘이 세져 내가. 해가 지는 순간 힘이 굉장히 철철 넘쳐. 막 허리 힘도 막 넘쳐나고 막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팔힘이 넘쳐난다는 건데. 아니! 아 잠깐만. 아 허리는 왜? 뭐 허리 왜? 아니 허리 힘이 넘쳐날 수도 있지. 너는 밤에, 생각하는 것부터가 거질 수 없고 뭔가 태폐족이고. 아 뭔 소리야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지. 근데 오빠 되게 뚜껑 못 연다는 얘기를 되게 막 돌려서 막 한다? 맞아 내가 나 힘 진짜 세거든. 어. 근데 진짜 안 열리니까? 아니 열어줄게. 아 나... 진짜 안 열려. 내가 오빠 똥쌀 동안 진짜 열어보려고 엄청 노력했고 나 진짜 안 열려. 열리잖아. 열리잖아. 인정해 안 해? 아 이거 좀 인정하지. 내가 너한테 항상 얘기해주는데 어. 힘센 남자가 이제 최고지. 그치.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커피를 연하게 마셔? 뭐라 그랬어? 아니 커피를 왜 이렇게 연하게 마시냐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 그랬냐? 커피를 왜 이렇게 연하게 마시냐고. 반말하지 않았어? 내가? 안 했어? 응. 근데 난 커피를 왜 이렇게 연하게 마시냐고 얘기했을 뿐인데? 야라고 하지 않았어? 아닌데?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커피를 연하게 마셔? 아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오빠잖아. 응. 야, 좀 존칭을 좀 썼으면 좋겠어. 존칭? 갑자기? 아 왜 그래 평소답지 않게. 너가 야라고 했잖아. 아닌데? 너 그냥 왜 이렇게 커피를 연하게 마시냐고 밖에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한번 돌려볼 수도 없고 내가 나중에 돌려볼게 이건. 응 돌려봐 오빠. 여기 CCTV 중에 뭐 있지 않을까? 아 더러워. 저...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겨드랑이 좀 긁지 마 오빠. 씻고 다니려잖아 내가. 아, 겨드랑이 좋아해 냄새. 아 더러워 진짜. 더러워? 어. 너 겨드랑이 땀 안 나? 아니 나는데? 어 근데? 난 되게 향기로워. 머리 뭐 묻었다. 아 미친놈아 꺼져라 진짜. 아니 겨드랑이 대신 나를 왜 얼굴을 만질라 그래. 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 전 뭐라 그랬냐? 아 왜 만질라 그러냐고. 그 전에 뭐라 그랬냐? 왜 겨드랑이 만진 손으로 만질라고 그러냐고. 미친놈이라고 욕했지? 어. 아니 왜 뭐가 어때서. 아니 내가 오빠잖아. 응. 왜 억울하냐고. 오늘 왜 그래 오빠. 아 내가 네 친구야? 아니 왜 그래 오늘 평소답지 아... 않게.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 아직 욕하지 마. 아니 알았어. 아 진짜로. 알았다고.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해 오늘. 아 그런 것도 하지 마. 아 나 그럼 나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오빠 뭔 일 있어? 뭔 일 있으면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래도 적어도 기분은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기분 어떻게 풀어줄 건데? 뭐 섹시 댄스라도 출 거야 내 앞에서? 제가 한번 칠까? 박상현 군? 하지 마. 박상현 씨! 하지 말라고 진짜로. 박상현 님?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아 짜증나니까. 박상현! 아 진짜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내가 몇 번 얘기해.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미안해. 아 오늘 진짜 뭔 일 있어 오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아니 내가 네 친구야?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오빠 뭘로 불러. 아 됐어. 미안해. 아 미안해 상윤팍. 영어로 하지마. 내가 미국 사람이야? 아니 오빠라고 하라고. 내가 네 오빠니까. 박상현. 아, 오빠
박상현 하지 말라고. 오빠! 박상현 오빠. 아 정말 장난치는 거야? 아니 왜 오빠라고 했잖아. 아 일부러 너가 거기 중간을 좀 띄어쓰기를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내 입장에서 붙였어. 다시 해봐. 박상현 오빠. 아 붙여서 하라고. 박상현 오빠. 왜 오빠 왜 기냐고 여기가. 아 나 원래 길다니까. 다시 해봐. 박상 현 오빠. 아니 아니 그 박상 현 오빠 이렇게 하냐고. 박상현 오빠라고 하라니까. 아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 붙여서 하라고 다 박상현 오빠를. 아니 왜 오빠라고 해서 불러줬잖아. 아니 다시 박상현 오빠 해봐. 박상현 오빠. 박상현 오빠 해봐. 박상현 오. 혀때기 부리지 말고 진짜 혀 잡아 뜯어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 어. 아이 진짜. 아니야 오빠? 아니 나는 오빠가 맨날 장난 많이. 아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고 지금. 아니 어? 아니 나는 오빠가 맨날 장난 많이 치니까 그런 건 줄 알았지. 미안해.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알았어 상현 오빠. 아. 괜찮아 상현 오빠? 알았다고 상현 오빠. 아니 너무. 너무 쓸데없이 상현 오빠를 뒤에 안 붙여도 돼. 알았어 라고만 하면 되는데 알았어 상현 오빠 기분 나빠. 알았다고 상현 오빠. 아니 이게 기분이 나쁘다고. 알았다고 까지만 하면 되잖아. 나는 장난인 줄 알고 그런 거지. 아 너 지금 진짜 장난 같아 보이냐 지금 이게? 어. 아 오빠 진짜 장난이잖아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 진짜 장난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오빠 어, 미안해. 아 나는 진짜 오빠 장난인 줄 알고. 아 진짜 미안해 오빠. 아 나는 오빠가 원래 아니 장난 맞다고 장난 맞다고 장난 맞으니까 그만하라고. 장난 맞으니까 그만해 제발 좀. 장난이 오빠? 장난 맞으니까 그만하고 너는 나한테 이제 평생 오빠라고 불러요 꼬맹이 새끼야. 어? 너 나한테 오빠 진짜 나 진짜 미친놈아 미친놈. 너는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알았어? 어 완전 이상하다. Let's go. Straight out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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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or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